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격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문제를 오늘 미디어 A님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조시원이 먼저 말씀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아, 네네. 잠깐만, 전체 화면으로 잠깐만 하고요. 이 원격 근무란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뭐 지금도 이거 원격 근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이 정보계의 그 1급 비밀입니다. 사실은 예. 중앙선관위의 선거 정보, 이 정보는 국가기관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그러니까 각급의 국가기관이 가질 수 있는 국방의 정보, 외교의 정보와 법인과는 선거 정보는 1급 정보입니다. 이런 1급 정보들이 원격 근무로 관리된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핵미사일을 원격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 관악청사의 정보센터라는 것을 차려놓고 원격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다음에 포트폰까지 유출되는 이런 창극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완벽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 게 있다. VPN 사용 같은 문제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VPN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예, 조시아님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예. 네. 가상 개인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가상 개인 통신망. 예, 그래서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예,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할때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네트워크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주로 이제 그 다른 것보다는 다른 업무는 다 이제 원래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꼭 접속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업무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술을 쓰게 됩니다. 예, 말씀 지금, 계속해 주시죠. 예.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미디어님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아, 예, 네. 저 목이 시원찮아서. 아, 네네. 예, 제가 거들기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국민망에 지금 그 VPN 접속과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문서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VPN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부분인데, 물론 그게 이제 당연히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사전투표 발급기가 VPN 세팅을 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VPN 접속을 한 후에 그 네트워크의 그 상태 자체를 또 라우팅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장비로 또 이제 그 전용망을 옮겨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설정을 통해서 충분히 위험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한 또 중요한 조치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VPN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말 진짜 꼭 이제 외부에서 꼭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적시적소에 진짜 뭐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든지 요런 때만 이제 썼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저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보고 또, 마치 한세 가지 정도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 아주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만들어서 단기간에 잠깐 썼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이디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리가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VPN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가 필수적인데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VPN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아이디 비밀번호가
허투루 관리가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두 개가 연결됐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VPN을 통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정보, 개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위험한 그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그 VPN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서버 체크 관리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이 공개된 것을 미뤄볼 때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사전 투표 기간이나 선거 기간 내에서 임시 사무소뿐만 아니고 소위 원격 제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거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아이디면 모르겠지만 최고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여기 보면 여기 대국민망, 대국민망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SSL, VPN 이렇게 보시면 IP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앙선관위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버 관리를 모두 외부에다가 맡기고 있었다. 외부 그 외부 용역업체에다 맡기고 있었는데 이 용역업체가 실제로 제대로 된 신원 검증이 된 업체들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외부 용역업체들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외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 외부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외부에서 엉뚱한 마음을 품으면 그냥 위변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 그 탈취라든지 뭐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중공선관위 아니냐. 왜냐하면 외부 업체로 전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심지어 밖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건물 바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시 감독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 로그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눈뜬 봉사들 아니냐. 전혀 서버라든지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탈취를 당하고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동안 아무 낌새도 못 차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VPN 사용, 그다음에 외부 원격 사용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앞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그 컨트롤을 자기 집에서 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아무리 원격 근무가 좋지만 이런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핵미사일 단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은 그냥 그 휘발유를 온몸에 그 끼얹고 불에 뛰어들어도 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일이 이제 발생해 했을 가능성이 좀 우리가 검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발생했을 거로 보이네. 이미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 예. 이미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 저희가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구한 것도 아니고 해킹을 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내다버린 쓰레기 안에 이미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포트가 있고 심지어 내다버린 그 자료에 보면 전부 이렇게 대국민만 원격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현실이었던 거죠. 이미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화된 거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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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예. 중앙선관위가 일반 사기업만 또 못한 개인 서버 관리만 또 못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계속해 그리고 저기 예. 또 아래쪽에 보시면요. 저기 15번, 순번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은 또 원격 PC 서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는 VPN 장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PC 또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VPN은 외부에서 접속만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C 서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이제 창이 열립니다. 아예 창이 열려서 마치 그 안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VPN이라는 것은 그 외부에서 내 컴퓨터로 접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원격 PC 서버라고 함은 거기 이제 그 대국민망에 접속이 된 컴퓨터가 이미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그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내가 키보드로 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국민망 그 중앙선관위 안에서 직접 작업하는 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그러니까 외부에 침입 흔적도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는지도 조차도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또 완벽한 조작도 가능한 아주 위험한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밑에 또 좀 더 참고로 볼 만한 게 18번인데요. 네트워크 포렌식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포렌식을 못한다, 뭐 하기가 어렵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네트워크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 포렌식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의 것이긴 합니다만, 선관위는 이미 포렌식 장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이미 계속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을 텐데 그냥 이제 그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뭐 이게 업무에 마비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포렌식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게 장비가, VPN 장비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명이나 이제 그 제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관악청사에 나온 쓰레기 분석한 것을 봤을 때는 찾아낸 것만 해도 4개, 일단 4개입니다. 찾아낸 것만 해도 4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또 유지보수 VPN이라고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아마도 이제 그 선관위 서버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또 외부 접속망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이제 정비용으로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또 자료가 오갔는지 외부에서 접속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모든 종류의 작업을 오피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업들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을 다 문호를 열어준 거로 보면 되겠네요. 아, 네네. 그럼 뭐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뉴욕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일반 선관위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 그 업무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예. 그 업무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왜냐면은 이제 최고 관리자 권한의 그 서버 관리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선거든, 현재 개표가 진행되는 선거든, 아니면 예전 선거든, 뭐든지 수치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전투표 발급, 이건 뭐 당연히 다 되는 거고요. 물론 사전투표 발급에 있어서는 본인 신분 인증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요, 사전투표 발급기에 프로그램을 일부 그 개인 그 인증을 뛰어넘는 그 패스하게 손보는 거는 아주 그건 전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계속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로그입니다. 로그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이제 로그가 종류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현재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VPN이 외부에서 접속한 것을 기록한 로그의 일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VPN 장비를, 놓기는 했는데, 사실 쓰지는 않았다. 고장나요? 잠시만요. 잘 안 되면 주소를 복사하셨다가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지금. 예, 됐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디오 거를 제 거는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진행 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 파일이,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네, 저를 빼고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오디오가 되면 더 참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네. 보시죠. 예. 네. 여기 이거 보시면은,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예. 2020-0903 그리고 그 3시 33분 이거 새벽이죠. 새벽 예. 여기는 위에는 그 20시 9분은 이제 밤이고요. 그 다음에 점 찍고 387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관련된 로그나 이거는 다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기본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은 분까지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기본값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본인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찾아보면은 밀리세컨드 단위가 다 있습니다. 사전투표 발급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SSL VPN, SSL이라는 것은 뭐 암호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PN이 그 외부에서 해킹이라든지 그러니까 VPN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또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또 나쁜 행위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아주는 어떤 암호화된 VP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제 어떤 IP에서 IP로 들어왔다. 이런 내역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최소한 이런 변명은 못하는 거죠. VPN 장비가 있었지만 우리가 쓰지 않았다라는 그 변명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거의 뭐 원격 조작이 4.15 총선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가능성이 아니고 실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증거들을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관악청사의 쓰레기더미에서 찾아낸 그런 증거물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관리자 아이디 비번 얘기는 몇 번 했으니까요. 이건 좀 지나가고 로그 관리에 네.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디오 장비가 갑자기 소리가 끊어져서 다시 참여했습니다. 다시 참여했습니다. 네. 그 로그 관리에 대한 건데요. 지금 로그 관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미대희님 얘기 좀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할까요? 조금만 하십시오. 예.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문건들이 좀 나왔는데요. 문건은 실물은 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실물을 보여드릴 건데 실물에 IP 정보가 있는 등에 상당히 좀 유출이 되면 안 될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쓰레기 확실하게 버린 쓰레기에서 입수를 한 거고요. 그 쓰레기를 입수한 것 그리고 이게 쓰레기 내용을 조각을 다 짜맞춘 것, 그 과정 전체를 변호사 입회화에 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슈아님 그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를 그냥 간단하게 몇 문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선관위는 로그 관리도 엉망으로 했다. 네, 엉망으로 했는데 어떻게 엉망으로 했느냐면 마치 선거 때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엉망으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로그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뭐 일종의 출입국이나 이런 데에 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로그와 관련된 장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일부러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의 아주 그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죠, 구체적으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방화벽에 로그가 출력 불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력 불가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그가 이제 출력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내부에서 제대로 로그가 즉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출력 불가라고 한다고 하면 프린터 고장이라고 프린터가 안 된다고 프린터 고장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민감한 사항에 좀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그가 예를 들면 출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쉽게 일반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로그 파일은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방화벽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기록을 하면서 로그 파일이 시간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것도 이 로그 파일 자체가 이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에 로그가 출력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로그 파일 자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이 없다면 결국은 이 방화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이 방화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부를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그 실제로 이 방화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적 보안이라는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국가기관 1급 정보기관 1급의 뭐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냥 사기업만 또 못한 아주 장비는 아주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현실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런 로그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중앙선관위도 이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중앙선관위에 어떤 로그가 쌓이는지 중앙선관위 자신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외부에서 이렇게 심지어 외국 타국에서 이렇게 접속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이 중앙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심지어 로그가 출력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외부에서 포렌식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 서버의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한다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서 추적을 하면 결국은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아주 그냥 외부 기관 또는 외부 그 국가에서 농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저는 현실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로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을 거라고요. 예, 로그 정보는 서버의 일기장과 같습니다. 예. 딱 그렇게 일기장인데, 예, 일기장인데 너무나 꼼꼼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 일기장을 중앙선관위 관리자들도 보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그 로그 일기장을 입수하거나 만일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악용하려고 하면 그건 큰 문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로그 파일 자체가 뭐 이미 패스워드와 뭐 암호까지도 이미 노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로그 그 자체 가지고는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외부 침입자들은 로그를 지웁니다. 자신의 외부 침입 흔적을 지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그 파일 자체가 원본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로그 기록이라든지 방화벽의 기록이라든지 훼손되면 안 되는 이유거든요. 보안의 무결성을 위해서 이 로그가 존재하는데 이미 로그 파일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보안의 무결성은 완전히 깨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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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관심 있게 볼 내용이 뭐냐면 서버의 로그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요. 방화벽의 로그입니다. 방화벽.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파이어월인데요. 외부에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뭐 접근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그 외부의 어떤 침입에 의한 접근에 대해서 막아주는 것이 방화벽 로그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침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침입을 내가 막아냈다. 이 침입을 내가 못 막아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저장이 되는 게 방화벽 로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CCTV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CTV인데 예. 실내 CCTV가 있고요. 이거는 실외 CCTV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다 확인하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외부에서 문을 따는지 이런 거 외부에서 이제 침입자를 1차로 막아주는 게 이제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CCTV다. 방화벽 로그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장이 났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일부러 고장 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일부러 고장 냈는지도 모르고요. CCTV가 고장이 났는데 범행 일자가 있습니다. 범행을 했는데 그 범행일 며칠 전에 고장을 냈고요. 범행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다시 고쳐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이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외부의 공격에 관련된 그런 이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한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왔는가라는 기록을 다 남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왼쪽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그 발생 시간이 나오고요. 어떤 IP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목적지 IP라고 나온 것은 선관위 내부에 있는 서버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건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수십 번의 공격을 막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막아버립니다. 공격하는 네.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단 시간에 빠르게 수백 번씩 막 이제, 그건 컴퓨터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동시에 막 수백 건씩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이 이제 들어왔을 땐 이런 식으로 잘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방화벽 로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정상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그 디도스 공격을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탐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실은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공격자 IP 그리고 목적지 IP가 있는데 그 장비에서 공격을 바로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 어떤 그 불량을 찾아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추정 IP가 지금 10.36.136.2256거든요. 이게 110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IP들은 전부 버추얼 IP입니다. 이렇게 실물 IP가 아니고요. 버추얼 IP고요. 가상 IP라서 실제로 목적지 IP로 보이는 103.105.160.57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 IP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IP가 중앙선관위 가 운영하고 있는 서브 IP가 맞고요. 추정 IP를 10.36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출발지 IP를 제대로 누가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내부 PC가 해킹되어서 내부 PC에서 그 중앙선관위 서버가 이렇게 공격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좀 주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좌측에 가장 상단에 있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 이거는 좌측 하단에 보면 그 네네. 케이스 오픈해서 이렇게 그 예.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 관제 주간 업무 보고 이게 예 이것이 지금 2월 3일자 보고된 것 같은데 2월 3일에서 2월 9일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전입니다. 4.15 총선전인데 여기 보시면 대국민망 웹 방화벽 로그 리포트 출력 불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망 웹 방화벽이 로그 리포트가 문제가 생겼다 이미 생겼는데 이것을 계속 그 주간 업무 보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중앙선관위가 실제로 4.15 총선 전까지 저 로그 리포터가 생성 안 되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일부러 수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은 계속해서 보고가 됩니다. 계속. 알고는 있지만 수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좌측 예. 하단에 예. 케이스 오픈 요거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좌측 하단에 케이스 예. 오픈. 방화벽에 지금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2월 3일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월 예. 3일이었고요. 그러면 이걸 수리를 당연히 금방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보시면 6월 16일입니다. 지금. 예. 6월 16일인데 왼쪽 하단 다시 케이스 오픈 요것만 보십시오. 예. 예. 리포트 출력 불가 현상 그 패치 완료했고 이 패치 완료를 언제 했느냐? 주간 업무 보고거든요. 6월 주간 16일. 예. 주간 업무 보고니까 6월 16일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뭐 예를 들면 6월 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지금 이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 날짜가 있네요. 6월 8일부터 14일에, 전주 진행 업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라야 6월 8일 날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수리를 했다는 거죠. 패치 완료했고, 검증 예정이다. 또 검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패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또 이제 뭐 6월 주민투표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뭐 아주 중요한 문제 사항을 빨리빨리 정비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건데요. 근데 아주 심각한 게 이게 뭐냐면 6월 8일 날 정비를 했다면 이게 그러면은 그 총선 4.15 총선이 있던 그 날짜에는 전혀 방화벽에 리프트 출력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접근해서 그냥 뭐 장난을 치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는 안 보이게 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제 의도적으로 이처럼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루트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 실태, 그것과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도 없는 실태, 그 다음에 외부 직원들이 들락거리는 실태, 그 다음에 외부 바깥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버로 관리하고 있는 이 실태를 모두 종합하면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중공선관위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도저히 공정성과 투명성, 그 다음에 보안성이란 건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그런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퍼즐을 맞추듯이 거의 이제 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관제 주간 업무 보고, 이 보고 내용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일이 없습니다. 편철을 해서 회의 자료라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그런 보안 문서면 실제로는 또 파쇄를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쓰레기통이 버려져서 저희가 입수 안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면 이 중앙선관위는 보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 보안,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전산,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보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조직이다. 이미 이 조직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선거를 바뀔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미 그 중앙선관위가 3,000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3,000명의 인력을 갖고 한 6,000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도저히 6,000억을 쓰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제 중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고요. 외부 업체가 심지어 무슨 흉계를 이렇게 무슨 작당 모의를 하더라도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문서로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해 보시죠. 네.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해킹 공격에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뭐 모의 훈련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부의 공격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라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게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그걸 동시에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아주 빠르게 해 가지고 서버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정지되게 만드는 그런 해킹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다운이 되게 하는 서버가 멈춰지게 하는 그런 공격 자체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버가 멈춘 후에 다시 껐다가 켜질 때 재부팅 될 때 좀 많은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서버가 켜져 있을 때는 전혀 이제 공격을 받지 않는데 껐다 켜질 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해킹 공격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서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동시에 수십만 건의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격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선관위 내부에서 있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있습니다. 네, 당황스러운데요. 문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도스에 관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은 디도스 관련된 방어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모의 훈련도 하고요. 심지어 디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버가 개판, 서비스가 그냥 중단이 돼버리면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돼버리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된다는 실태가 그대로 이렇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스 공격만큼 열심히 신경을 쓰고 심지어 모의 훈련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의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방어벽의 문제라든지 로고 생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오히려 디도스만큼은 열심히 방어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어쨌든 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보여지지 않은 사태, 그래서 정지가 되어서 언론에 회자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심지어 선관위 서버, 그 선관위 내부의 직원의 컴퓨터, 그리고 상당한 직급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의 컴퓨터가 이렇게 디도스 공격에 그 감염이 되어서 그 컴퓨터가 내부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예, 안부터 이미 송두리째 썩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도 두 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또 이제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오른쪽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17, 21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요. 각각 또 더 모델도 다 다릅니다. 이런 저희들이 발견한 것만 네 개가 있는데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디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게 전혀 이제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뭐 관리자와 그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으면 네. 관리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VPN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 보안은 철통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아주 성문의 키를 갖다가 적국이나 외부 기관에다 넘겨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렇게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화벽의 기록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비싼 장비를 뭐 방화벽 차단 장비 또는 뭐 디도스 이렇게 차단 장비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악성 코드가 막 생겨나는 이런 이런 지경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왼쪽에 보시면은 그 선관위 직원들이 쓰는 그 이메일에서 악성 코드가 지금 탐지가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악성 코드를 중국이나 이제 악의적인 사람이 꼭 선관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관위 서버를 공격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선관위 직원들의 메일에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은 뭐 특이한 건 아니고요. 뭐 그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청원규님 같은 경우는 외부 강도를 초대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도 적합할 수 있겠네요. 네. 외부 강도의 문호를 활짝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 관리 실태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 보안을 아예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VPN으로 외부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 심지어 또 이제 이게 로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버의 그 프로그램들 보안 상태를 보면 아주 형편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도저히 대한민국 선거를 책임질 기관이 아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의 3천 명의 조직은 이미 당장 폐쇄 정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대선에 중앙선관위를 빨리 폐쇄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 중앙선관위 이미 오염되고 썩어 빠진 이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맡게 된다면, 대한민국 선거가 아주 그냥 뭐, 이미 부패해서 썩어서, 모든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정와인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입문, 창문 다 열어놓고 모기 잡는 척
쇼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예. 모든 게 쇼네. 문 다 열어놓고 이제 그 뭐 모기 잡는다고 이제 모기향 핀 꼴이죠. 모기향을 네. 아 이제 갖추기는 다 갖춥니다. 중앙선관위가 예산이 한해 선거만 있을 때만 한 6천억씩 쓰고요. 굉장히 외교부만큼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전산화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신속하게 빠르게 개표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산화를 추진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신속하게도 못하고 빠르게 정확하게도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예, 국가 예산을 더 탕진하고 있는 아주 그냥 흉악한 기관이 된 거죠. 아마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서 중앙선관위가 가장 악랄하고 가장 흉악한 이렇게 괴물처럼 바뀌어져 있지 않나 좀비화 돼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야 당연하죠.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구하는 예산 같은 것은 대부분 다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줬겠죠. 요구하는 입법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권력화되어 있는 기관 같습니다. 예, 그 중앙선관위는 그 대한민국 그래도 국가 서열로 아마 한 4, 5위가 됩니다. 4, 5위가 됩니다.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이 헌법기관이 이렇게 엉터리 아주 그야말로 개판이죠. 개판처럼 운영해도 단 한 번의 감사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서버가 탈취되고 엉망진창이어도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단 한 차례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원자력 발전소에 그 정보가 탈취되어서 국가 그 이 정보망에 아주 심각한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 위기를 굳이 뭐 원자력 발전소니 뭐 국방이니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고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인 중앙선관위가 탈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라는 주권도 없는 아주 자주권도 없는 아주 그냥 망한 나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 외교 지금 돈을 뭐 몇십조씩 퍼붓고 있지만 이미 중앙선관위에 주권의 그 정보들이 탈취가 된 상태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바로 해체하고 폐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슈아님 통합감재 대응 보고서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관위 외부에서 공격이 아니고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최고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의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것만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자잘한 것들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에 최고 관리자 권한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이라는 게 너무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용망을 이제 VPN으로 연결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자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이 현재 이 문건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문건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잘한 문제가 별게 아닌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은 디도스 공격인데요. 서버를 공격하는 건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직원이 공격한 겁니다. 직원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실수로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서버를 선관위 안에 있는 서버를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공격했죠? 아니면 오염돼 가지고 본인이 그 자의적이 아닌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그 왜 공격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방 행위를 네. 추적을 했는데 디도스 네. 공격으로 인지하게 된 사용자 땡땡땡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예. 이 서기관이면 고위공무원입니다. 이 사용자 이 서기관이 인터뷰 및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행위가 홈페이지 개편 준비를 위해 상세 점검을 이렇게 했다. 예. 사용자 PC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V3를 뭐 이렇게 해당 시간 행위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특이사항 없다. 뭐 이미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나눠 쓰고 있는 이자들이 뭐 이런 것이 뭐 방화벽에 뭐 걸려서 심지어 이 서기관이니까요. 이 서기관이 업무하다가 디도스 공격을 하든 뭘 하든 특이사항이 없는 거죠, 그냥. 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보다 뭐 심각해도 아마 특이사항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디어인님 말씀이나 조슈아님 말씀을 이렇게 다 종합하면은 뭐 한국의 유권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들은 다 외국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외부 아마 지금 그냥 그 들고 그냥 그 가서 팔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거나 뭐 아무렇게나 지금 뭐 이렇게 유통되고 있거나 지금 그러면 적국에 적국이 이 정보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을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국에 다 헌납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4.15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의혹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증폭될 때 자기 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직의 상당히 고위직인데 모든 정보를 다 내줬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영감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준 내용이 그때 그게 녹취가 안 되니까 내 전화번호가 바로 녹취가 안 되는 거니까 참 그 이야기가 그 당시도 이미 그런 정도의 의혹이 아니고 단순히 의혹이 아니고 그게 분명히 사실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개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중앙선관위가 저희가 이제 저도 2020년 4월 15일 이전까지는 보안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보안 이런 것을 특히 유념해서 헌법기관인데 설마 중앙선관위가 정보가 탈취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겠나? 그리고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지 3,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살펴본 중앙선관위는 완벽히 탈취된 조직이었고요. 이미 외부 그 직원들로 인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 보안이고 뭐 이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선거 개표 과정이나 투개표 과정을 영상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 분류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는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설을 세우면 한 2010년 무렵에 이미 중앙선관위가 외부 기관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 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댓글을 보니까 돌다리님이 자주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는데 결국은 그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이 유출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게임이 끝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이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주사파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는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분의 조예가 깊은 내부자의 도움이라는 것은 비번이라든지 포트 번호라든지 아니면 아이디 번호 같은 것이 외부에 이제 공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예. 여기 공격을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게 가운데 이제 보면 나오는데요. 예. TCP/SYN 플루딩이라는 공격의 이제 그 디도스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 공격 방법을 4초당 60번을 했다. 그러니까 초당 한 15번이죠. 초당 한 15번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인지를 하고, NAP를 좀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는 뭐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공격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업무망 행위를 한번 추적을 해봤다. 그랬더니 서기관의 이제 컴퓨터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고 예.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되느냐? 예, 홈페이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홈페이지 점검을 하면은 디도스 공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서 서버가 뭐 멈추고 NAT IP가 외부에서 차단이 되고 이런 어떤 사단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결국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다른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다른 핑계도 아니고 홈페이지 점검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 마우스 클릭을 전광석화처럼 하더라도 이런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이제 조치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식으로 또 보고서를 올려도 선관위의 이제 상부에서는 뭐 이해를 못 하나 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모를 테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조혜주 씨가 아마 연령이 50한 5년생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을 아마 알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도 이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마 몰랐었을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서버 포렌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도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서버 포렌식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왜 촉발했나라고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실제 실무는 상임위원 조혜주가 실제로는 그 사무총장을 밑에 두고 실제로 중앙선관위 조직을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상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 이름만 위원장인 이 위원장은 이런 실태를 전혀 보고받지 못하는 이런 허수아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 선거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그런 비상근직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2년을 근무하든 4년을 근무하든 간에 비상근직들은 거의 실제로 돌아가는 그런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고 현재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들이 과거에는 권순일 씨 지금은 노정희 씨가 맡고 있지만 사실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권력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대통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모든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송사가 생기게 되면 대법관이 위원장이니까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니까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는 투표나 선거제도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거죠. 예예.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을 선거가 원격 조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우선 그 미디어님하고 조슈아님이 좀 쉬운 언어로 오늘 그 유출된 서버 관리자 계정 곱하기 VPN 원격 근무 이런 부분에 어우러져서 오늘 부분을 가장 쉽게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국방부가, 원자 핵 미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암호화 패스워드를 그냥, 그 원자 폭탄을 날릴 수 있는 암호화하고 패스워드를 그냥, 종이에다 써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한 짓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원자탄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명령을 집에서 할 수 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사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그 원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해킹 막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시도도 있고 로그도 있는데 심지어 그 로그조차도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이런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한 짓을 보면 이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정보보안에 관해서는 국정원이 원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부 국정원 법에 보면 아예
중앙선관위는 그 정보 보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도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보가 탈취되었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아예 그 국정원 법에도 이렇게 예속되지 않는 이런,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탈취되고 서버 정보가 이렇게 기밀이 누설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짓거리가 계속 30년간 반복됐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요. 즉각 중앙선관위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선관위는 즉각 뒤도돌아 보지 말고 폐쇄로 해야 된다. 당장 올스톱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오늘 설명 가운데서 그 의도적으로 선거 기간 가운데 기간 중에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되는 부분을 방치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조시환님이 네. 요약을 해 주시죠. 지금 방화벽 문제는 지금 이제 지난 4.15 총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2월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방화벽이 로고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국민망이면 외부 접근, 외부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이상 접근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웹을 이렇게 접근할 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파일 자체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4.15 총선이 그냥 그 조작이 되고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4.15 총선 전에는 고칠 마음도 없었고 아예 그냥 내버려 뒀다가 6월이 돼서야 겨우 고치는 그래서 이미 도둑 소를 읽고 난 뒤에 외환가를 고치려고 아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조슈아님 좀 이제 쉬운 어도를 한번 정리정돈 해 주시죠. 마무리할 때. 네. 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부에 그 전용선을 외부에 연결을 시켰다. 그리고 최고 관리자 ID 비번, 이것들을 한 개도 아니고 7개 정도를 유출을 했다. 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사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우리 선관위는 이제 낱낱이 밝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였다, 죄송하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발표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그 전용선과 ID 비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뿐이지 오늘 발표드린 내용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VPN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쥐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외부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내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마치 내 안방이나 중국이나 뭐 아니면 비밀 창고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편안하게 선관위에 직접 접속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들키지 않는 거죠. 그런 안전한 쥐구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그 뭐 잠깐 뭐 얘기했습니다만 그 외부에서 접근하는 그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방화벽, 방화벽에 있는 그 기록들, 그게 기록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CTV와 마찬가지인데 그 CCTV가 저장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CCTV가 녹화 기능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범행 기간을 놓고 그 두 달 전에 발견을 했고요. 그 두 달 전에 발견했는데 범행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두 달 이후에 고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VPN 기능을 쓴다 하더라도 예, VPN 기능을 쓴다 하더라도 방화벽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VPN을 썼는데 원래 규정에 있는 정상적인 VPN 접속이 아니라 조작을 위한 VPN 접속이 수시로 들어왔을 텐데 그 기록 부분을 일부러 조금 누락시키기 위해서 예, 특히 방화벽에 있는 그 출력 기능 이런 것을 뭐 의도적으로 고장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장이 난 것을 딱 그 선거 기점으로 고치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고 내가 일부러 CCTV를 고장 냈다고 보면 됩니다. 집주인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조작을 하는데 마치 내가 내 집 털렸는데 사실은 자기가 털었는데 내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쳤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CCTV를 조작한 거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CCTV 그리고, 비유는 참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초점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려는 것은 뭐냐? 선거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이제 더 간단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표를 했는데 내가 투표한 것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투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집어넣어서 조작이 된 거다. 이게 가장 간단한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 공장이든 VPN이든 여러 가지 또 인쇄를 했든지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 표를 넣었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 가짜 표를 넣은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투표를 했냐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선거인명부가 예전에는 종이로 인쇄되는데 선관위는 언제서부터인지 통합선거인명부를 한 10년도 더 됐죠. 통합선거인명부를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관한 이런 문제들, 최고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라든지 VPN이라든지 뭐 방화벽을 허술하게 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로 초점이 모여지느냐? 서버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건데 그 서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선거인명부가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를 하도록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 포렌식 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 이제 선거인명부 제출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투표용지만 보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인명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투표했는지의 여부까지도 삼각대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선거 조작을 했다는 거고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시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결국은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있는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완전히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투표했는지 여부만 확실하게 전수조사하면 완전히 끝나는 일입니다. 이게 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조슈아님 참 아주 핵심을 압축해서 잘 표현하셨는데 이번 사건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통합 그 선거인명부 속에서 오랫동안 선거를 해오지 않았던 영어 표현으로는 inactive vot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분을 사용해가지고 수백만 장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조작했고 그 사건이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위조 실물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은 거죠.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 투표지의 양동작전으로 이번이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주권 침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또 주의를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조슈아님은 다음에 그 전자통합인 선거인명부 이번에 인천연수원에 또 완전히 위변조본을 제출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을 한번 좀 토론을 했습니다. 네네. 예.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